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 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109번째 시간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알조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박봉근 쌤의 초음파 정례 토의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예. 아, 이 정례를 보시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는 예,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나 또는 초음파 스캔법을 좀 잘 배우시는 분에게 위해서 제가 만든 스캔법 DVD입니다. 김일봉 초음파 핸즈온 DVD입니다. 이 내용은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된 스캔법 DVD입니다. 특히 소화관과 충수의 내용이 충실하고 여성 생식기가 다른데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경동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멜.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또 이 DVD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장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봉근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80세 여성분입니다. 에피가스리 디스컴포트로 내원했고 이 환자는 병력상 시크사이너스 신드롬으로 페이스메이커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당뇨병,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디슬리피데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 1.5고 GFR 33입니다. 판크레아 시스트 가능성은 없는지요? 이런. 자, 판크레아스죠. SMV, 여기 판크레아스가 고에코로 보이고 이거 아마 판크레아 닥트 같습니다. 헤드 부분에 이렇게 제코로 보입니다. 예, 칼라 도플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코로 보입니다. 안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크기가 0.8 1.0cm, 0.8 1.0cm. 자, 여기 시스틱 메스냐 하이포에코냐 여기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리날 시스트네요. 리날 시스트고. 자, 다음 영상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리날 시스트. 리날 시스트 정리고. 이거는 뭐 리날 시스트. 자, 그러면 판크레아스에 있는 병변이 문제가 되겠네요. 사진이 여기 자, 시스터냐 다른 병변이냐가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시스터 같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경계가 조금 일레귤러 합니다. 경계가 스무스하다면 시스터로 보겠는데 약간 좀 일레귤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까지는 판독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췌장 두부 배측에 저에코 병변이죠.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화면을 예, 저에코 병변은 췌장 실질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췌장에 PET 인필트레이션 보였습니다. 칼라 도플에 헬류 신호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예, 췌장 두부의 지방 해피 구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글자가 안 적혀있는데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신신장. 자,
요거. 자, 요걸 보시면 더 췌장의 두부 배측의 제코 부분입니다. 요 제코 부분 요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요 제코 부분이죠. 요걸 말합니다. 췌장 두부의 두측 배측입니다. 왜 그러냐면 췌장이 만들어질 때 췌장의 복측 배측이 틀립니다. 그 저 두 개가 따로따로 돼 가지고 융합되니까 이 블러드 플로우가 틀립니다. 이쪽하고 췌장의 두부 복측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는 한 쪼가리, 요게 배측의 한 쪼가리, 두 개가 융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요쪽은 배측은 블러드 플로우가 틀려 가지고 췌장 실질에 지방 침윤이 있어도 췌장 두부의 배측은 헬리오시노 지방 침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췌장 지방 침윤 때 췌장 두부 배측에 지방 침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노멀 베리에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죠. 영상이 조금 흐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요런 것도 보이죠. 에코제닉한 부분도 보이죠. 그래서 이걸 시스터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요걸 봤는 요거죠. 요건데 시스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아, 췌장 두부의 배측에 저 하이포 에코익한 패스 페어링 에리어로 추정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